하나 둘 셋. 그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0시 20분에 정확히 시작해서 12시에 정확히 빠르고 굵게 끝내는 방송. 오늘의 돈 버는 방송이라면 뭐하고 오늘의 경제 방송. 오늘의 잡담 방송 빨리빨리 하고 안녕하세요. 빨리 끝냅시다. 자, 오늘 질문부터 보고 누가 뭐냐 올려준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올려준 질문을 뭐냐 그 한국 GM을 결정하기로 했는데 뭐 이런데 돈을 써서 너무 화나요? 뭐 이런 질문을 올렸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GM 결국 그 지원하죠. 뭐 글로벌 GM도 얼마 넣고 우리나라 산업은행도 얼마 넣고 뭐 공적자금 넣어서 지원한다는데 그 공적자금을 넣어서 기업을 살린다는데 왜 우리는 화를 낼까? 왜 우리는 기분이 안 좋을까? 공적자금을 넣어서 기업을 살리면은 뭐 그 어쨌건 다니는 사람도 국민이니까 모두가 다 좋은 것 같은데 우리는 화가 나잖아. 왜 그럴까? 그게 뭐 내가 거기 안 다니니까가 이유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그 받는 사람의 자세가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대놓고 말하면 받는 사람의 자세가 너무 줘서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이걸 꼭 갖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제3자 입장에서는 머리에 띠묻고 들어가서 내 나라 이 자식하고 마치 자기 거 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언론에 보이잖아. 실제로 그런지 내가 그 현장에 가서 안 가서 모르겠는데 자기 거 맡겨놓은 돈 달라는 듯이 얘기하니까 가뜩이나 돈 써서 그나마 야 다 같이 좀 이렇게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힘들어서 형 좀만 도와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서 이 돈 갖겠습니다. 그러면 아이 그래 우리 다 같이 열심히 살자. 그지 힘내지만 이거 빨리 갚어 이렇게 빌려주겠는데 맡겨놓은 돈 찾아가듯이 내 돈 내 나라 이 자식아 살리란 말이야 이 자식아 이런 식으로 한다고 언론에 나오니까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언론만 보고 있는 우리는 아니 씨 뭐 맡겨놓은 돈 가져가는 거야? 뭐 씨 뭐 멱살 잡고 돈 내놓으라 그러고 있어. 그걸 들으니까 열받는 거잖아. 야 그리고 나는 연봉 3천 4천 받는데 저 연봉 8천 9천 받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언론에 따르면은 8천 9천 받는 사람들이 뭐 돈 맡겨놨듯이 뭐 계속 흔들어대면서 뭐 안 살리네 뭐 살 죽이네 뭐 이러면서 뭐 으쌰으쌰 하고 있으니까 아 보자 하니까 보자기도 아니고 하면서 우리 화내는 거잖아요. 그 살려서 너도 좋고 나도 좋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불만이 없잖아. 뭐 살려서 뭐 그분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되면 좋겠는데 아니 무슨 받는 사람들이 좀 겸손하게 말이야 좀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물론 우리 언론에서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경향 이런 걸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떠나서 하여튼 우리 어쨌건 언론의 영향 받는 거니까 나도 그냥 보통 일반 평민의 입장에서 평민?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하여튼 언론으로만 보면은 뭐 씨 받는 사람이 너무 그렇잖아 그 자세가 안 좋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아 이건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왜 그 GM을 살리는데 보면은 막 다음 뭐 네이트 뭐 댓글에 전부 안 좋은 얘기만 있냐 열받는다 죽여라 물론 남잘되는 걸 못 보는 우리의 그 기본적인 속성이 있지만 일단 남잘되는 거는 좀 우리 안 좋아하는 사촌이 사는 뭐 배 아픈 뭐 그게 인간으로서 조금은 있지만 그걸 떠나서 그쵸 우린 자세가 좀 마음에 안 들죠 완전 순수 개인의 서민의 입장에서 자세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자세가 조금 좀 겸손하게 받고 이거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셨으니까 열심히 해서 빚 갚고 우리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들게요 뭐 이렇게 받아가야 빌려준 사람들 기분이 좋은데 이건 뭐시 뭐 그쵸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제가 또 뭐 저기 노조하는 형님들한테 혼날 테니까 제가 잘 모르고 하는 얘기긴 한데 하여튼 뭐 내 돈 빌려주는데 이렇게 좀 기분이 안 좋다 뭐 그런 거죠 그런 게 좀 있죠. 야, 그 이거에 관련해서 또 할 얘기가 있어. 얼마 전에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 이거 진짜 순수한 개인이야. 여기 진짜 순수한 개인적인 얘기 때문에 이걸 너무 비판하면 안 돼요. 저는 그 요즘에 임산부석이라고 있잖아. 지하철 타면은 임산부석. 근데 그게 있어서 너무 불편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 내가 앉는다는 게 아니라 일단 안 앉아. 안 앉고 있다? 일단 어떤 남자가 앉아 그럼 일단 기분이 안 좋지 아니 저 새끼가? 저런 개념 없는 자식 난 안 앉았는데 일단 열이 나잖아 슬슬
뭐라고 하지 못하지만 잠깐 나는 안 앉았는데 저놈이 앉았네. 그럼 아 일단 슬슬 불편해. 야야 아 나 이 새끼 뭐라고 할까? 아 좀 어깨 좀 넓고 좀 등치 있네. 아 나 뭐라고 하기 싫어. 아 그냥 가만히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 일단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져. 평온하던 지하철에 갑자기 분위기가 슬금슬금 안 좋아지죠. 누군가 앉음으로써 남자 한 명이 앉으면 일단 모두가 다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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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눈에 써있잖아. 나도 앉고 싶었는데 저 새끼가 이러면서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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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있잖아요. 아 나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야. 좋아. 근데 조금 있다가 그래 남자가 가고 여자가 앉았어. 여성분이. 그럼 우리가 쓱 쳐다보죠. 그리고 이상한 생각을 하잖아 갑자기. 과연 임산부일 것인가. 평온하던 지하철에 그냥 핸드폰 보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앉음으로써 우리의 그 호수와 같던 마음에 돌아나가 던져지잖아. 과연 임산부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쳐다보잖아 이렇게. 나이가 좀 많으신 아줌마야. 아 그러면 아씨 아닌 것 같은데. 야씨 뭐 남자만 배려하냐 여자도 임산부 아니면 일어나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막 물밀듯이 밀려오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명경 호수와 같던 나의 편안한 마음에 갑자기 또 불편함이 몰려와. 사실 앉을 수도 있는데 야, 그 아줌마가 무슨 죄가 있겠어. 뭐 거기가 뭐 못 앉는 자리도 아니고. 갑자기 또 하여튼 불편함이 막 밀려오잖아. 아 나 씨 하여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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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좋아. 그러면 젊은 분이 앉았어. 젊은 분이. 그럼 또 우리 갑자기 생각을 하지. 과연 임산부일 것인가. 야 너무 날씬한 거 아닌가? 뭐 생각을 하고. 야 잠깐 학생인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야 하다못해 이렇게 배가 나온 분이 앉았어. 야 그렇다고 저 살 아니야? 살 저거? 야 저거 저 그거 이런 엄한 의심을 하잖아요. 왜 사람을 의심을 하게 만드냐고. 우리 누가 앉으면은 그냥 앉으면 신경 안 쓰면 돼. 나도 모르게 자꾸 신경이 쓰여 이렇게. 마치 노약자석에 젊은 놈이 앉은 것 같은 느낌? 아니 노약자석에 젊은 놈이 앉은 것 같으니까 남자가 누가 남자가 앉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 일단. 내가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저 새끼 저기 앉냐? 난 안 앉았는데. 아니 기분이 안 좋잖아. 방송 알림이 안 떠요? 아니 아니 그게 거기 예를 들면은 남성 전용석이라고 생각을 해봐. 예를 들면 그렇다고 쳐도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괜히 의심하고 이렇게 기분 나쁘게 쳐다보게 만들더라고. 아니 어떤 남자애가 앉으면 네가 왜 거기 앉으라는 생각이 이렇게 멀쩡하니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밑에서 밀려와. 나만 그랬냐? 나만 그러냐? 아니 왜? 아니 그게 꼭 여성 전용석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는 그런 그러니까 오히려 양보하고 싶지. 저는 임산부 보호석 이런 거 여러 개 만드는 것 자체를 전혀 반대하지 않아요. 야, 우리의 미래가 애기들인데 임산부 보호석 같은 거 만드는 게 좋은데 거기에 이게 좀 명확해졌으면 좋겠어. 야, 씨, 남자를 못 앉다고 아예 써놓던가. 누가 앉으면 갑자기 내 기분이 안 좋아져. 누가 앉으면 내가 괜히 잘못한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억울해야 왜 억울해야 그러니까 아니면 임산부들 전용으로 그 지하철 공사에서 지하철 표 끊는 아저씨들 있잖아. 요즘은 표 안 끊지만 거기에서 임산부 배지를 이만한 걸 나눠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누구나 볼 수 있게 이만한 거 말고 좀 크게. 그러면 야 굳이 임산부 보호석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남자건 여자건 사람이라면은 제가 앉아있다 일어나서 양보하겠지. 근데 이렇게 봐서 임산부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우리가. 아니야 모르잖아. 모르니까 양보를 못하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야 알면은 당연히 양보하지. 그러면은 뭐 굳이 그걸 안 하더라도 임산부 배치만 좀 크게 달아더라도 쉽게 양보를 해드릴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어서 아 왜 그래 조금만 크게.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 임산부 이 배려석을 만드는 것보다 이거 배지를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돼. 배지다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 그리고 이게 뭐 배려를 바란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뭐 좀 몸이 그렇게 끼지 않도록 뭐 해드리고 해야 되니까 배지를 크게 나눠주는 정책을 쓰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배려석이란 걸 해봐야 누가 임산부인지를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물론 이렇게 나온 만삭인 경우에는 충분히 알지만 괜히 남자가 앉으면 같은 남자에 내가 상당히 기분이 안 좋고 때려주고 싶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임산부 배지가 좀 그런가 달기에 내가 여성분이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임산부 배지를 좀 크게 만들어서 그걸 좀 홍보를 많이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나 같으면은 굳이 내가 임산부 배려석이 아니더라도 임산부 배지가 있으면 당연히 양보하겠지. 너무 작잖아. 배지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너무 작아.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어.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어. 거기다 굳이 임산부 배려석이라고 써서
어떤 남자가 앉으면 갑자기 이렇게 남자인 나도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잖아. 좀 나이 많은 그 여성분이 앉아도 또 서로 기분이 안 좋아지고, 나만 양보, 이렇게 내가 양보를 해서 자리에 안 앉았는데 누가 앉으면은 양보한 내가 바보 같아지잖아요, 스스로 느끼기에.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아이씨 다음엔 나도 앉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양보를 한 내가 손해를 본 것 같은 느낌을 시스템이 주잖아. 그런 느낌을 느끼면 안 되는데 저같이 소시민들은 나 자리에 있어, 자리가 났어, 네 옆에 배려했어, 내가 안 앉았어, 네 옆에 남자가 앉아, 야씨 그러면 나는 배려한 내가 손해를 본 것 같잖아. 이놈이 잘못한 건데, 배려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끼면 누가 배려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시스템 자체가 좀 그래. 야, 배려한 내가 임산부 앉으라고 배려했는데 갑자기 어떤 놈이 쏙 앉아, 쏙 앉아. 야 그러면 어떤 놈이 쏙 앉으면은 배려한 내가 손해를 본 것 같은데 세상에 이런 불공평한 게 어딨어. 그럼 나도 모르게 다음부터 나도 배려를 안 하게 된다. 다음부터 야, 내가 기부를 했어. 근데 그 기부한 돈으로 어떤 놈이 잘 먹고 잘 살아, 기부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이. 그럼 다음부터 기부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배려를 한 사람이 뭔가 기쁨을 느끼던가, 뭔가 그 배려를 한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만족감, 자기가 느낀 만족감이나 아니면 배려를 해서 충분히 이 사람이 이게 효용을 줬다 이런 걸 느껴야 되는데, 내가 배려를 했는데 어떤 놈이 휘도 안 지면 평상시에 배려하던 나도 야씨 다음부터 배려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사회 정의에 되게 좀 그렇다, 좀 그래. 그니까 배려를 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 좀 훌륭한 것처럼 느껴지고,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단 말이야. 한 사람의 개인의 도덕성, 뭐 양심 이거에 맡길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이 사회에서 혜택을 보도록, 자리를 양보한 사람이 뭐 혜택까지는 아니더라도 양보한 거에 대한 만족감을 얻어야 되는데, 만족감? 표현이 이상하다. 양보에 대한 거에 대한 뭐 그게 있어야 되는데, 양보를 했는데 새치기 한 사람에게 그 돌아가면은 양보를 하는 내가 바보 같잖아. 그런 느낌을 주는 게 굉장히 좀 그렇더라. 뭔가 다른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막 한 건 아니어서, 뭔가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 뭔가 조금 더 좋은 시스템이 있지 않을까. 임산부한테 배려해주는 건 너무 좋은 일이지, 배려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잖아. 배려를 했을 때 그 배려한 사람도 좋고 배려받은 사람도 좋고 뭐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예를 들면 뭐 장애인 들어가라고 일부러 주차를 안 했는데 멀쩡한 놈이 와서 세우고 가. 야 그럼 주차 안 한 나만 바보 같은, 좀 뭐 이런 하여튼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느낌. 개인적인 느낌. 이건 남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남녀의 문제가 아니다. 뭐 GM, 그리고 GM 같은 경우도 뭐 제가 노조를 뭐 비난하고 그건 아닌데, 잘 모르니까. 뭐 노조를 해봤어야 내가 뭐 노조를 알지. 그런데 하여튼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서 자기 잘못은 아닐지라도 뭐 그런 상황이 되면은 좀 감사하는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닌가. 우리 돈을 주는 입장에서 우리의 기분이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준다면, 어쨌건 국가가 돈을 넣어서 기업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내건 거기 있는 구성원들은 혜택을 보는 거잖아. 그러면은 뭐 최소한 뭐 국가까지는 모르겠고 최소한 돈을 넣어준 시민들한테라도 그 뭐 감사의 그 인터뷰 같은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대표가 나와서. 사실 이렇게 별거 아니라고, 뭐 노조에 뭐 자존심을 굽히는 것도 아니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회사가 살아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우리도 나쁜 악습을 다 없애고 향후에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뭐 이런 얘기라도 좀 한마디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는데. 아 뭐 그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 당연한 거기도 하고, 감사를 표시하는 거는 얼마나 좋은 일이야. 내가 노조 위원장이라면 이제 100번도 하겠다야. 그렇게 해야 좀 국민적인 여론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뭐야 왜 또 뭐 뭘 싸워? 전 채팅을 참고로 안 봅니다. 얘기할 때 채팅을 참고로 안 봐요. 왜 또 왜? 뭐 뭘 싸우는 거야? 싸우지 마라. 자 싸우는 사람은 알아서 이거 좀 해주세요. 나 채팅을 안 봐 이 사람들아. 왜 싸워? 뭐만 얘기하면 저 정치적으로 싸워. 다 좋은 얘기 해주고 있는데, 좋은 얘기 해주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싸워. 싸우지 마. 내가 그래서 뭐 요즘에 뭐 분식회계 그 얘기해달라는 것도 얘기를 못하겠어. 뭐만 얘기하면 우리한테 정치만 나오면 그냥 입에 거품을 물어요. 정치하고 종교는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운다고 뭐 돈이 나오니? 돈이 나오니 뭐가 나오니? 자, 자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를 함께 오늘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야, 오늘 얘기 시작하기 전에 저거부터 얘기하자. 야, 왜 또 싸우지 말자.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부터 얘기해줄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요즘 궁금한 게 저거잖아요. 뭐, 이걸로도 저기 뭐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도 엄청 많이 왔어. 근데 사실 그 얘기는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제가 가타부터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 뭐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분식회계 거는 분식회계인지 아닌지 열심히 싸우고 있잖아.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금감원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잖아요. 서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났어. 결론이 안 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기 상당히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인지는 얘기해줄 수 있잖아. 어떤 상황인지를 봅시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신문에 맨날 나오잖아요. 결국 어떤 상황이냐면은 주식은 이렇게 됐어. 일단 주식은 이렇게 됐어요. 지금 60만원 갔다가 지금 30만원 지금 뭐 중반대로 떨어졌으니까 거의 40%가 빠졌죠. 쫙쫙쫙쫙쫙 하다가 이 근처 언니 나오고 쫙쫙쫙쫙쫙 맞아갖고 지금 계속 지금 뭐 굉장히 가파르게 빠졌어. 굉장히 가파르게. 이게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재 상황이고요. 오늘까지 쭉쭉 빠졌죠. 그만큼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그 사람들의 뭐 기대도 기대고 우려가 상당히 크다. 이번 건에 대해서 뭐 그렇게 보면 되겠죠. 현재까지는. 잠깐만요. 우리 상당히 크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봅시다.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냐. 도대체 신문을 보면 사실 다 나와있어요. 신문에 나온게 저도 아는게 다야. 신문에 나오면 나와있는데 그 신문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어떤 상황이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자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자회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을 하고 있어. 근데 그 기업이 어떤 회사에 주식을 샀어. 똑같죠. 기업도 그 주식 가격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그 회사의 번 돈이 바뀌죠. 예를 들면 주식을 100억어치 샀는데 주식이 10억어치 올랐어. 그럼 10억을 순이익으로 잡습니다. 10억을 빠졌어. 10억을 빠진 걸 또 순이익으로 잡아요. 그게 앞에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이란 겁니다. 이건 법률이에요. 법률. 법률이 아니라 회계 원칙. 20% 이하 어떤 회사의 주식을 20% 이하를 사면은 그 회사 주식이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가 내 순이익이야. 그쵸? 자 이거 굉장히 회계적인 얘기 때문에 간단히 하고 얘기할게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근데 문제는 어떤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을 사 그럼 뭐가 되냐면 이번에는 관계기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회사의 당기순이 그 회사의 번 돈의 일부분을 내가 번 돈으로 인정을 해줘. 이거 회계상의 문제죠. 사실 내가 그 돈을 벌었어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삼성전자 지분을 내가 30%를 들고 있어. LG전자 지분을 30%를 들고 있어. 근데 LG전자가 올해 1조를 벌었대. 예를 들면 1조를 벌었대. 그럼 내가 30%를 들고 있어. 그러면은 3천억은 내 이익이라는 거지. 내 이익이라는 거. 뭐 그런 식으로 지분율을 반영을 해줍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연결해서 하는 거죠. 여기는 20% 이하로 사면은 LG전자가 10만원인데 20만원이 되면은 내가 10만원만큼 먹었네 하는 게 내 이익이 되는 거고. 그쵸? 그게 있는 거예요. 달라. 어느 선을 넘어가는 순간에 회계적으로 이익을 어떻게 입력을 할지가 완전히 달라지잖아. 완전히 달라져요. 20% 이하 뭐 1% 0.5% 샀는데 거기에 당기순이익을 나의 연결 재무제표에 연결해주지 않는다고. 자 예를 들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넘어가면은 그 회사가 번 거의 일정 부분만큼 내가 번 걸로 인정을 해줘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50%를 넘어가서 어느 순간에 종속기업으로 된다. 그럼 이제부터는 아예 우리는 하나야. 아예 우리는 하나. 그냥 하나로 봐요. 하나로 봐.
모든 걸 다 합쳐서 봐. 어? 왜? 채팅 왜? 뭐라 그랬는데? 왜 뭐라 그랬는데? 자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회계 원칙이기 때문에 채팅 안 봐요. 왜 또 뭐라 그랬는데? 자 우리는 하나로 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기업을 하는데 어떤 기업에 그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기업에 막 공장을 져서 막 일을 했어. 근데 적자 10억이 났어. 100억이 났어 적자가. 근데 회장님이 보기에 적자 100억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저 채팅 잘 안 봐요 얘기할 때는. 회장님이 보기에 마이너스 100억이 1년에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공장의 땅을 갑자기 재평가하죠. 그래서 평가 이익으로 잡죠. 자 은행에서 예를 들면 은행이 당기순이익이 모자라. 근데 회장님이 새로 오셨어.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늘려야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원래 평가 안 하던 뭐가 있으면 그거를 매도 가능 증권으로 옮겨서 갑자기 평가를 하죠. 그럼 당기순이익이 확 올라요. 왜 채팅창에 뭐 무슨 말이야? 채팅을 안 본단 말이야. 채팅을 안 본단 말이야. 무슨 얘기가 될 로가 있냐? 채팅을 안 보죠. 자 그런 식으로 당기순이익이랑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평가를 어떻게 할지. 평가를 뭐 항상 하는 건 아니니까. 야 부동산을 실시간 평가하니? 부동산 실시간 평가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자면 지적자산권은 실시간 평가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 거를 어떻게 평가할지. 또 매도가능증권이라고 그 가격을 평가하는 게 있고 아예 그냥 만기 보유로 들어간다 그래서 가격 평가 안 하는 게 있거든. 회계적으로 어떤 계정에 넣을지에 따라서 그 가격이 막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자 그쵸? 자 그러면은 어떤 기업이 종속기업으로 있었어. 그럼 이 기업이 버는 당기순이익하고 매출액만 나한테 계속 합산이 됐단 말이야. 그쵸? 얘는 100원 벌, 나는 100원 벌고 얘는 20원 벌었어. 그래서 우린 120원을 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기업을 종속기업이 아니라 관계기업으로 바꾸면서 이 기업을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걸 뭐 얘기해 주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종속회사가 관계회사로 바뀔 때 투자한 금액을 장부상 가치가 아니라 시장 가격으로 환산한 기업 가치를 회계장부에 기록할 수 있다. 기록할 수도 있는 거죠. 기록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기록할 수 있단 말이야. 한마디로 지금까지 우리는 한몸이었는데 지분율이 내려가서 관계기업이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그냥 5천원 5천원 장부상 가치가 있었는데 땅과 땅 평가하는 거하고 똑같지. 그냥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있었는데 시장가로 땅을 평가하겠다. 시장가로 그거죠. 우리가 갖고 있던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갖고 있던 자회사를 실제 시장가격으로 바꾸는 겁니다. 평가를 해서 관계기업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컸죠. 몇 조잖아. 몇 조 나왔잖아. 뭐 4조라는 둥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런 걸 내가 왜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3조라는 둥 4조라는 둥 뭐 이렇게 나왔잖아 이 회사를 평가해보니까. 자 일단 금감원의 입장 첫 번째 뭐가 불만이냐. 아 이거 자 이렇게 일단 이건 아시겠죠. 뭐가 불만이냐? 그래서 신문회사 있는 거예요. 신문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자, 그대로 봅시다. 그대로.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5조 원에 평가했어.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넘어가면서 그 땅값을 재평가한 거죠. 공시지가 말고 실제 가치를 평가했어. 자, 금감원은 기업 가치를 뻥튀기해서 평가한 거 아니냐? 실제로는 5조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뭐 1, 2조 아니냐 뭐 3, 4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 평가라는 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하진 않죠. 당연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하지 않습니다. 이거 회계법인이죠. 회계법인이 기업가치를 재평가하는데 이 정도 되는 대기업이라면은 아무 회계법인에 맡겼을 리가 없잖아. 우리나라 뭐 3대 회계법인 아니면 뭐 해외 글로벌 회계법인에 맡겼겠지. 걔네들이 와서 맥킨지라고 써있네. 맥킨지 검토를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격을 매긴 게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이 그걸 매긴 게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러느냐. 자 그리고 금감원의 이제 말은 문제가 있다 말은 아까 얘기했듯이 종속기업에서 관계사로
전환할 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죠. 위에서 종속계도 관계기업으로 삼성 바이오 삼바라 그러죠. 줄여서 삼바는 얘네가 그 종속기업이긴 하지만은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2015년부터 그 주식을 뭐 49%인가 49.9%인가 살 수 있는 콜옵션이 있다. 사실상 그 콜옵션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얘네가 신청을 한다고 봐야 된다. 실행을 한다고. 그럼 당연히 관계기업으로 전환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회계법인들이 정하는 거다. 권유해서. 왜 나한테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나한테 그래? 우리가 갖고 있는 거를 새로 평가해서 가치를 매긴 건데 얘네들은 너무 가치가 세다. 삼바는 그거 내가 매긴 거 아니야. 얘들은 야 갑자기 가치를 왜 매겼어? 삼바는 종속교에서 관계기업이 변하니까 회계법인에서 이런 경우에는 매기는 게 권고사항이다. 그래서 바꿨다. 우린 무슨 죄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금감원이 얘기하는 게 제일모직의 그 참고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비중이 주식이 이제 많았어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제일모직을 가격을 올려서 가치를 올려서 사실 이건 좀 말이 안 됐죠. 왜냐면은 이게 나중에 있던 일이에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이후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이 비율 산정은 합병이 있어 관계는 없죠. 관계 없기 때문에 금감원도 뭐라 그러냐면은 비율엔 영향이 없지만 이렇게 했다는 합병에 정당화 활용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3반은 야 비율 산정은 합병 끝난 다음에 한 건데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서로가 뭐 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입장은 한마디로 회계 법인에 따라서 회계 원칙에 따라 했다는 거고, 금감원은 야 니들 타이밍 절묘하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타이밍 보소, 타이밍 보소. 그 이건 3반은 왜 우리 죄냐, 그게 타이밍이 그렇다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는데 이 다음부터는 뭐 금감원과 3바가 열심히 싸워서 결론이 나겠죠. 금감원과 시민단체는 야 타이밍 너무 절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3바는 회계법인이 다 한 건데 왜 우리한테 5조 원이라는 걸 내가 계산한 거 아니다. 종속회사 관계사로 바꾸는 것도 뭐 그거 뭐지 뭐 내가 하고 싶어 하냐, 회계법인들이 해주는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서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삼바도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만치 않은 상태여서 뭐 금감원도 뭐 금감원대로 지금 뭐 열심히 결론을 하겠죠. 하여튼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상황은 이런 거예요. 상황은 이런데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봐야겠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 써있는 게 금감원이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열을 내는 이유가 또 있어. 사실은 금감원이 또 거기다 사실 불을 질렀지. 왜냐하면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분식회계라는 표현을 썼거든. 분식회계, 이거는 굉장히 자극적인 사실 단어예요. 분식회계라는 건 한마디로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니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결정이 되기까지는 상당히 쓰기 힘든데 금감원이 과감하게 분식회계라는 단어를 썼어요. 분식이 뭐예요? 분식. 이거 분. 분칠하는 거죠. 분칠. 분칠. 얼굴 분칠. 회계장부에 분칠을 해서 거짓된 숫자를 넣었다는 거잖아. 제가 언젠가 방송에 얘기했던 미국의 엘론. 에너지사였던 엘론의 분식회계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죠. 앨런의 분식회계를 도와줬던 아서 앤더슨이라는 뭐 글러벌 손가락 안에 꼽히는 회계 그 회사가 날라갔잖아요. 그 사건 한번 제가 얘기해드렸죠. 미국 앨런이 한 것처럼 분식회계인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분식회계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분식회계.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미친듯한 크기, 사이즈를 자랑했던 분식회계가 당당히 있습니다. 앨런 따위와는 비교가 안 되는 사이즈. 이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분식회계가 앨런이거든요. 앨런과 월드컴인데 보통 앨런이잖아. 앨런 사태, 아서 앤더슨이라는 회계법인이 아예 없어졌잖아요. 그 정도의 사이즈와는 비교가 안 돼. 도시바사하고는 비교가 안 돼.
지금 도시바 정도의 사이즈로 그 덤비면 안 되는 그 사이즈가 당당히 있죠. 당당히. 그쵸, 여러분들 다 아시네. 여러분들 대우가 분식 회계 쪽에서는 거의 월드와이드한 그런 랭킹을 자랑하는 그 분식 회계입니다. 대우 분식 회계가 얼마인지 아세요? 대우 분식 회계가?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크게 보는 쪽은 대우 분식 회계가 여러분 41조라고 얘기해요. 41조. 이게 언제 얘기니? 거의 20년 전 얘기죠. 거의 20년 전. 20년은 좀 안 됐구나. 15년? 야, 41조. 그때 적게 보는 데가 23조인가 24조야. 야, 40조 때 분식 회계는 세계 역사 국가적 그게 뭐 아니난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야, 이게 지금 거의 지금 언제야? 40조를 지금 2000년 그 초반에 40조를 야. 미국 최악의 분식 회계도 우리나라에 안 되죠. 어디 그 정도 그 소소한 사이즈로 지금 우리 대우 형들한테 갖다 대. 야, 도시바. 야, 도시바는 거기다 대면 애지에. 예. 대우에 갖다 대면 도시바는 장난이죠. 대우. 또 대우는 여러분 그 나중에 소송된 그 기소 내용들 보면은 진짜 분식 회계를 걔네는 솔직히 우린 안 했어요라고 얘기할 수 없고 정말 악독하게 많이 했죠. 한 거 보면은 진짜 말 그대로 회계 장부를 그냥 그렸습니다. 그렸어요, 이렇게. 회계 장부를 뭐 근거가 있게 분식 회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렸어, 이렇게. 거의 그림을 그렸죠, 그림을. 이렇게 기영이 누웠다 이러면서 오른손 들고 있고 기영이 살았네 하고 왼손 들고 있고 뭐 그렇게 그렸어요, 회계장부를. 솔직히 대우는 할 말이 없어. 야, 40조 때 분식회계를 하려면 이거 그리지 않고는 하겠니? 아니 이게 엔간에서는 이게 한 뭐 1-2조야. 예를 들면은 뭐 매출액 120조에 뭐 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뭐 100조네 뭐 1조 정도는 어떻게 좀 숨겨보자 뭐 이런 보통 숨기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우는 거의 그렸어 거의 그렸습니다. 이거는 뭐 대우는 뭐 그냥 답이 없게 그렸어요. 이거 뭐 안 판 거 판다고 아예 써놓고 어? 계약 같은 거 없는데 계약했다고 써놓고 뭐 창고에 가득 쌓여있는 거 팔렸다고 써놓고 아주 대놓고 써놨다가 걸렸죠. 대원에 걸렸죠. 이게 정말 세계적인 세계적으로 사이즈만 보면 엄청난 사이즈의 분식.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그 추징금이 23종가 그렇잖아. 추징금도 진짜 세계적입니다. 추징금도. 야, 세상에 개인한테 20몇 조의 추징금이 나왔어. 물론 안 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물론 안 냈죠. 하여튼 미친 듯한 추징금이죠. 23종가 24종가 나왔어. 무지개 40조 때고. 자, 그래서 우리 우중이 형님이 몇 년 들어갔어요? 몇 년 들어가셨어요, 감옥에? 우중이 형님이 8년 6개월인가 맞았죠? 뭐 얼마 실제로 얼마 들어가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 형량이 8년 몇 개월 나왔어. 그 앨런의 CEO가 형량이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앨런의 CEO? 미국에서 그 유명하다는 분식 회계 앨런의 CEO가 24년인가 나왔죠. 24년인가 25년인가 우리나라 8년 나왔죠. 8.5년인가 모르겠어요. 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하는데 또 어마어마했죠. 하지만 3반은 뭐 그런 건 아니니까. 3반은 솔직히 분식 회계라고 단어를 쓰기가 좀 애매해. 제가 보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금감원이 보기에는 어떻게 의혹은 있다는 거고 타이밍이 3반은 회계 원칙대로 했다는 거고 이게 지금 싸우는 거죠. 대우는 회계 원칙대로 했다가 아니라 그냥 없는 걸 그렸고 없는 걸 그렸고 예를 들면 대우처럼 하려면은 바이오 에피스라는 회사가 아예 없어야죠.
바이오 에피스라는 회사가 아예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바이오 에피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5조 원으로 가치 평가를 한 거야. 나중에 그리고 금감원이 뭐 있나 보니까 없어 이 회사가. 이게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 그랬더니 뭐 없는 걸 뭐 그린 건데 뭐 거의 그 정도가 돼야 대우급이지. 그 조금이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 분식회계라고 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데 이거는 사실 회계 원칙에 대한 어떤 회계적인 문제여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제목은 굉장히 자극적으로 뽑혔기 때문에 대우로 하자면은 이게 없어야지. 일단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는 회사가 없어야 됩니다. 없거나 아니면은 있긴 있는데 저기 뭐 강원도 두메산골에 저기 창고 하나 정도 뭐 있는 거 창고 하나 정도 있고 뭐 이렇게 그치? 넓이 150평의 회사인데 의자 한 5개 있고 가치평가는 5조 뭐 그 정도로 해야 뭐 대우급 스케일이 나온다. 이 정도로는 뭐 비빌 수도 없죠. 뭐 그 정도는 돼야 되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건 삼성 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이 정도 되는 대기업이 지금 분식회계 의혹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죠. 뭐 주가에도 안 좋고. 그래서 뭐 지금 뭐 열심히 방어를 할 것 같은데 뭐 이거는 뭐 회계 전문가들이 결정을 하겠죠. 뭐 제가 뭐 여기서 왈가불가 해봐야 우린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어떤 기준에 대해서 서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뭐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겠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신문을 봤는데 신문 옛날에 본 건데 이거는 그 어느 미국인 학자 유명한 학자 동아시아 관련해서 유명한 저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한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동아시아의 기나긴 역사를 봤을 때 중국이 한국을 먹지 않은 한마디로 차지하지 않은 이유가 정말 미스테리하다. 한국이 그만큼 그 정치, 그러니까 협상을 외교 협상을 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남겼어요. 동아시아를 연구하는 굉장히 미국의 원로한 저명한 학자입니다. 나이도 많으신 분이야. 책을 썼는데 중국이 한국을 그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데 속국으로 하지 못한 거는 한국이 정말 기가 막힌 외교적 균형 감각 같은 게 있었지 않냐. 정말 놀라운 일이다. 라는 걸 남겼거든요. 실제로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근데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 자,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자 중국이야. 일단 이쪽으로 가려고 보니까 길이 좁아. 길이 좁죠. 근데 여기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긴 여기다가 지금 터렛 받고 벙커 받고 포토캐논 도배하고 있잖아. 일로 가는 건 섬 드랍이죠. 쉽지 않아. 드랍시 비싸잖아. 여기 터렛 박았어 또. 야, 일로 가는 건 쉽지 않아. 괜히 이거 안 가고 일로 한번 가다가 여기서 터렛 맞아갖고 떨어졌잖아요 그때. 원나라 안 갔대 일로 한번 가다가 뭐야 뭐 신풍인지 뭔지 맞고 착륙도 못하고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일로 가는 거 쉽지 않거든. 일로 가는 거. 터렛 도배 밭에 뭐 이거 뭐 리콜하러 가다가 뭐 떨어지고 그러잖아 여기. 일본에도 한번 가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일로 가는 거 쉽지 않거든 옛날 기술로. 진짜 일로 가야 돼. 근데 여기다가 진짜 막 벙커 무지하게 박아놨잖아. 벙커 무지하게 박아놓고 포토캐논 도배해놨단 말이야. 자 좋단 말이야 얘네 입장에서도. 저걸 뚫고 그러면 최소한 갔어. 저걸 뚫고 가면은 뒤에 뭔가 뭐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 미네랄이라는 둥 뭐 가스라는 둥. 야 근데 뚫고 갔는데 팩토리 지을 자리도 없어. 아니 야 뚫고 가면 야 최소한 뭐 꿀광까지는 아니더라도 미네랄이 좀 있던가 아니면은 야 뭐 타포트 지을 자리라도 있어야지. 야, 뚫고 들어가봐야 이거 배럭 지을 자리도 없다. 이미 야 미네랄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뭐 미네랄이 뭐 얼마나 돼 보이겠어. 이거 미네랄이 뭐 별로 있겠어? 먹다 남은 미네랄 좀 있고 뚫고 가봐야 뭐 자리도 없고 씨 아씨 하고. 야 그러면은 좋아 이걸 뚫은 다음에 얘네를 먹자고 보니까 당시 얘네 입장에서는 얘네가 얼마나 사이즈도 모른 데다가 여기 한 번 더 건너야 돼. 아, 좀 장난쳐? 게다가 이것도 드랍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또. 가뜩이나 자리도 없어서 병력 들어가면은 이렇게 다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게다가 드래곤 같은 거는 다리 어부적어부적 거리면서 서로 버벅버벅 대면서 있을 텐데 여기에 껴갖고 제대로 움직이도 못하는데 일로 또 가려면은 걔들을 또 태워서 드랍을 해야 되네?
근데 얘네는 얘네들이 여기다가 막 포토캐논 맞고 터렛받고 또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막 난리 쳤을 거 아니에요. 야씨 그럼 여기 이거 뚫고 들어가는 것도 다리 좁아서 이러고 있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여기서 또 이거 드랍 하려니까 야 세상에 이렇게 귀찮고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수동으로 드랍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하나하나 내려가면서. 야 그 내려가면서 이걸 먹었다고 쳐. 그럼 이쪽은 뭐야? 일본의 이쪽은? 이쪽은? 뭐긴 뭐야? 스타로 치면 광활한 우주지. 태평양이잖아요 태평양. 우주잖아 우주. 야 우주에서 뭘 하겠어. 그냥 없는 거지. 무란 말이야 무. 사실상 그 당시에는 이쪽은, 이쪽은 존재가 태평양이야 태평양. 뭐 야 세계에서 제일 큰 바다잖아. 미국까지 가려면 몇, 몇천 킬로를 건너가야 되는 태평양이라고.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갈 거야. 이쪽 우주야 우주. 야 그럼 얘네 입장에서는 일로 가야겠어요? 일로 가야겠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일로 가야겠어요? 일로 가야겠어요? 아 당연히 일로 가야지. 정신줄이 있으면 일로 가야지. 일로 일로 누가 가겠어. 물론 일로, 일로 갈 때는 있지. 언제 가겠니? 내가 일로 가고 싶은데 병력을 일로 뺐는데 이 새끼가 내 똥구멍을 찌르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이 생기기 때 터렛받고 포토캐논 박았길래 안 쳐들어갔더니 내가 일로 고개 돌리고 있으니까 갑자기 여기서 문을 열도 배럭을 들더니 병력이 좀 나와서 내 서플라이 디포를 칠까봐. 야 그거 그게 좀 그거 말고는 일로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병력을 일로 가서 이쪽에 꿀광 좀 먹으려고 지금 멀티 좀 확장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 새끼가 배럭을 들더니 병력이 나와서 내 서플라이 치고 내 금광에다가 여기 요거 내 멀티 하면서 지 커맨드 센터 안 치잖아요 가끔. 이제 고개 신경이 쓰는 거잖아. 야 지 커맨드 센터를 여기다 안 치면서 그것도 꿀 빨까봐 잠깐만 기다려봐 이 자식들이 아직 덜 빨았는데. 야 그러면 야 가려다가 잠깐 고개 돌리지 그러고 오잖아요. 여기서 딱 터렛 앞까지 와. 그다음에 외치죠. 뭐라고 외쳐. 너 거기 가만히 있을래? 나와서 죽을래? 이렇게 하잖아요. 나를 형으로 부르고 가만히 있으면 니를 살려준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내가 니를 먹겠다 이러고 온 적은 잘 없어요. 그냥 닥치고 거기 가만히 좀 있어줄래? 보통 또 여기 있는 형들이 이거 먹어보겠다고 가는데 우리 뒤통수 칠까봐 또 여기 스타포트 몰래 캐리어하고 있는데 거기 컴셉 비춰갖고 쟤네 선 캐리어 가요! 라고 여기 얘기하면은 좀 그렇잖아. 너 거기 컴셉 비치면 뒤짐? 뭘 와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쳐들어오지 말라. 어? 우리 거기 컴셉 비추거나 이쪽으로 고개를 내미는 순간 니들은 골로 가는겨? 이러면서 오잖아요. 우리나라 먹겠다고 본 적은 잘 없어.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유명한 고려 때 우리나라 역사에 가장 그 뭐 외교의 정수를 보여줬다는 서희 장군이라 그러지 사실은 재상이었죠. 기억납니까 여러분? 서희 재상이 뭐 여기와 뭐 이렇게 열심히 딜을 해서 오히려 땅을 얻었다 뭐 16 뭐 줄을 얻었다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고려가 요만했는데 가서 단판을 줘서 요걸 얻었다. 뭐 물론 뭐 대단한 거지. 거기에 그런 배짱은 제가 절대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솔직히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거 먹으려고 온 게 아니거든. 이거 먹으려고 가는데 야야야 내 서플라이 디포 치지 마 이거잖아요 지금. 너네 배럭 들고 오면 죽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가서 얘기해 주면 되지. 저희는 절대 배럭을 들지 않습니다. 저희는 절대. 다만 형님들이 안 먹으신 앞마당 멀티가 하나 있는데 아 저도 멀티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이 멀티는 보니까 미네랄이 세 덩이밖에 없어. 야 니들이 여기에 커맨드 센터를 지어봐야. 야 여기는 꿀광이거든? 미네랄이 한 150덩이 정도 있어요. 니가 이 세 덩이 때문에 나랑 신경을 쓰면은 얘네 꿀광 못 먹는다? 그러니까 뭐야 어쩌고 진짜 컴퓨터 다 안 앉았는데 지땅도 아니잖아. 야 그러니까 니 그것까지만 먹고 절대 배럭을 들고 나오지 마라. 예쏘! 하고 안 나가는 거 아니야. 우리가 거길 왜 나갑니까? 절대 안 나갑니다. 나가면 죽게요? 이러고 안 나가잖아요. 아니야. 잘한 거지. 어쨌건. 그 앞마당 멀티 미네랄 3개 있는 거라도 먹은 게 어디야. 야 우리나라 역사에 거의 최초로 우리 집 아니고 다른 집 미네랄을 먹은 거 아니니. 야 우리 집 미네랄 말고 다른 집 미네랄 먹은 경우가 우리나라 거의 없어요. 뭐가 있겠어. 드디어 우리가 배럭을 조금 들고 SCB 몇 마리 보내서 여기 있던 앞마당이 아니라 옆마당이라고 그러죠. 옆마당. 앞마당은 이건데 앞마당은 못 먹고 앞마당을 먹자 그러면은 형들이 가만히 있겠니? 옆마당이라고 그러죠. 옆마당. 삼룡이 멀티라고 그러죠. 가스는 없고
이 로템에 보면은 요쪽에 가스 없고 그 미네랄만 몇 개 있는 거 있거든. 로템 아시죠? 로템. 그 요쪽에 보면 잘 보면 삼룡이 있어. 삼룡이만 좀 어떻게 좀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거기다가 컨벤센터만 내린 거지. 우리는 절대 앞마당에 배럭 들고 나가서 감히 베스픽 가스를 먹으려고 들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니네 그거 안 먹지? 확담 지은 다음에 저 스타팅 지금 먹으러 가는 거죠. 스타팅 먹으러. 스타팅 먹으러. 스타팅 먹으러 가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 형들이 그 미국 그 저명한 학자 형이 잘 판단을 해야 돼. 이게 중국 형이 우리를 먹으려고 그런 경우는 잘 없었어요. 역사에 보면은 저 나라를 꼭 먹어야지 내 뭐 무슨 땅으로 삼아야지 하고 오는 경우는 없어. 별로 와서 먹었더라도 돌아갔지. 형이라 불러라 이러고 돌아가잖아. 형이라 불러라. 야 생각을 해봐요. 여기 진짜로 야 요 좁은 골목길에 지금 씨 뭐 온갖 걸 박아두고 이런데 여기서 지금 드래곤 부대 끌고 가봐야 손실은 손실대로 보고 뭐 들어와서 여기 뭐 병력 배치할게요? 여기에? 옆에 있는 거 이거 뭐 또다시 드랍할게요? 이거 먹으면 뭐해. 이쪽도 우주인데 당연히 이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야 징기스칸이 우리나라를 왜 정복을 안 했겠어? 쳐들어오는 맞지? 왜 정복을 안 했겠어 지네 나라로? 뭘 왜 안 해? 관심이 없었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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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쪽으로 가는데 우리 서플라이드폰만 치지 않으면 상관없다. 배럭만 열지 마라 이 자식들아. 야 강화도 밀어붙인 다음에 뭐 그냥 아예 그때 몽고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돌아가잖아. 형이라 불러라 이 자식들아 이러면서 뭐 절 몇 번 하면 봐줄게 뭐 이러면서 서플라이드포 들고 나오지 말란 거지. 얼마 되지 않는 병력으로 나와서 우리 귀찮게 하지마 뭐 이거잖아 이거. 야 우리 게다가 이 형들의 사이즈는 심지어 지금 요 뭐야 여기 인도차이나 반도죠. 여기도 좁다고 잘 안 가. 여기도 이것 요것도 좁다고 잘 귀찮다고 안 내려가거든. 좁아. 좁으니까 여기도 방어선 뭐지 뭐 지형도 좁고 무슨 뭐 털에 박혀 있고 여기 시스템크 박히 요거도 안 가는데 야 요거는 거의 협곡이죠. 협곡 거의 협곡에 야 씨 뭐 장난해 이거 뭐 협곡에 거의 땅덩어리는 요 뭐 베트남 많았냐? 베트남 요 남베트남 정도잖아. 아 뭐 뭘 오겠어 여기를. 여기 야, 협곡에 시드탱크 박혀있고 야 씨 뭐 캐논 박으면 야 아무리 거기에 뭐 수험 깔고 들어간다고 쳐도 다크 수험 깔고 들어간다고 쳐도 야 대한민국이 여기 있지 않고 여기에 있다 여기에 아니면 이쪽에 있다 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러면 작살 났겠죠 지금. 아주 그냥 작살 났겠죠 여기. 야 우리가 협곡이 아니라 이거 요대를 고대로 띄어서 위치를 여기다 갖다 놓던가 뭐 여기 아무데나 갖다 붙여도 작살 났겠죠 그냥. 그 어디에 갖다 붙여야. 야 여기 절묘하죠. 절묘해 절묘하죠. 야 일본도 뭐 하늘이 도와 뭐 신의 바람이 무슨 바람이 도와줘. 얘네 입장에선 여길 왜 가. 이거 드랍하기도 귀찮은데 이거. 이거 선물이죠 선물. 로템 저 6시 5시 선물이잖아. 이거 여기는 삼룡이 멀티 이거 관심 없죠 선물. 엔간에서는 엘리전 할거 아니면 뭐 일본 역사에 뭐 남들이 정보 침략해서 우리를 뭐 이런 헛소리 하잖아. 남들이 침략을 야 거긴 안 한 거지. 거기 뭐 볼 게 있다고. 야 아시아 대륙이 이만한데 누가 여기까지 와서 지금 협곡 뚫고 거기 드랍해서 일로 가겠어. 가는데도 또 일본이 이렇게 붙어있으면 말도 안 해. 이렇게 붙어있으면 그랬으면 일본도 작살 났겠지. 근데 하필 붙어있는 게 우리나라 옆이야. 요 대한 벨리를 건너야 올 수 있는 여기 옆이잖아. 세상에 드랍도 요 좁은 데서 해야 돼요. 야 드래곤들 왔다 갔다 하는 거 여기 그거 이거 어떻게 넘겨. 이쪽에 붙어있었으면 일본도 작살 났겠지. 여기다 붙어있으니까. 자,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 미국 그 노인 그 저명한 그 학자 형한테 반드시 이 방송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반드시. 물론 우리가 외교를 엄청나게 잘한 것도 있지만
딱 지도만 놓고 봐도 우리 로템적으로 해석을 해봐도 그쵸 이게 삼룡이 멀티와 선멀티는 평상시에는 별로 관심이 아니더라. 관심이 아니더라.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배럭을 열고 앞으로 나가기에는 이건 거의 사우론 저그죠. 멀티가 한 20개 정도 있는 저그잖아 지금. 우린 200으로 하는데 얘는 거의 2000으로 하잖아. 사기죠 사기. 이거 배럭 열고 나가야 돼? 사우론 저그인데? 2000이야 2000. 얘네는 워크래프트를 치면 하이 업킵. 우리는 지금 인구수 40 조절하고 있죠. 야 이거 들고 나가야 돼 일로? 당연히 안 나가지. 내가 배럭을 왜 들어? 미치지 않고서야. 미치지 않고서야. 배럭을 들고 나갔다가 무슨 영화를 보려고. 당연히 배럭 들고 안 나가죠. 그럼 여기 입장에서는 이 배럭이 막혀 있는데 꿀 빠는 거지. 지들 요 안에서만 그냥 티격태격하면서 네가 최고네 내가 최고네 무슨 뭐 전국 시대네 무슨 하면서 지들끼리 춤추는 거지. 지들끼리.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는 거의 지들끼리 춤췄죠. 지들끼리. 우리 광개토운 대왕형은 시작이 여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배럭을 내리고 자시고 할 게 없었지. 시작이 여기였잖아. 이만큼 일단 앞마당 멀티 앞마당 먹은 이윤열이었잖아요. 앞마당 먹은 이윤열이어서 힘은 셌거든. 근데 이쪽은 앞마당이 아니라 올멀이잖아. 올멀. 야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아이씨 그 곤란한데 야 씨 나갈까 나갈까 하다가 야 올멀 한 애가 자꾸 쳐들어오니까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뭘 어떻게 돼? 앞마당 포기하고 배럭 열고 다시 들어왔지. 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앞마당 먹은 이윤열이어도 지금 올멀티인데 올멀티하고 지금 싸우겠다고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좀 버텼겠지. 윤열이가 컨트롤이 좀 되거든. 우리 광개통 대왕형이 컨트롤이 좀 돼야잖아요. 컨트롤 좀 되니까 좀 버텼는데 하도 물량으로 오니까 나중에 에이 더럽다 하고 배럭 열고 본진으로 들어갔죠. 다시 배럭 날리고. 자, 뭐 그랬던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은 얘네 야 이쪽 형들은 야 이멀티도 야 별로 먹을 거 없다고 안 먹는 판에 지금 이멀티도 이멀티도 안 먹잖아요. 여기 좁다고. 요것도 나름 협곡입니다. 요것도 좁고 뭐 귀찮다고 안 먹는 마당에 지금 여기 들어오겠어? 이걸 다 먹었는데? 잘 안 먹죠 이쪽도. 그니까 이쪽이 뭐 꿀광들 많으니까 이거 먹고 지금 뭐 이쪽 뭐 넘어가겠습니까? 이쪽 뭐 틀려나지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좀 그런 영향이 있었다. 일본도 뭐 자랑스러운 역사 물론 자랑스럽지 않은 건 아니지만 사실은 일본이 여기에 있었으면은 아마 작살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섬으로 이렇게 중국을 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걸 떼서 요 중국 해변 옆에다 요렇게 붙여주고 싶어. 얼마나 둘이 박터지게 싸울까. 여기다 딱 붙여주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 딱 붙여놓으면 야 중국은 바다로 나가려면 일본이야 그쵸? 그러면 나가려기 만나면 진짜 포 뜨듯이 이렇게 붙어있으면은 야 진짜 얼마나 박터지게 싸울지네 진짜. 일본은 일본 입장대로 너희들은 갇혔으니까 이 바다다 내꺼 그러고 있을 거 아니야? 이 바다다 내꺼. 중국은? 뭐 나가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포를 뜨듯이 이렇게 있어. 야 그러면 아마 동아시아 역사가 아주 재밌지 않았을까. 아주 뭐 박력 있는 역사가 됐을 것 같아요. 해상전이 아주 많이 펼쳐졌을 것 같아. 거의 해상전이. 아깝죠? 해양산업 발전이 빨리빨리 될 수 있었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몽골도 그렇고 나중에 대제국이 되면 다 서쪽으로 가죠. 이쪽으로만 가잖아. 당연하지. 당연하죠. 여러분 좀비 잡을 때도 초지가 넓은 쪽으로 갑니다. 좀비 잡아본 적은 보신 분 알겠죠. 당연히 다음 멀티 먹을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지. 이쪽으로는 누가 오겠어. 야 일로 오면은 뭐 벨리어 일로 오면은 선멀인데 미네랄 몇 개 없고 이쪽은 우주야. 위로 가려니까? 위에는 뭡니까? 뭐긴 뭐야 시베리아지. 가고 싶니? 야 위로 가면 시베리아잖아. 뭐 가겠어 일로? 얼어 죽을 일 있냐 거기? 가지래도 안 가지겠다 가지래도.
지금도 러시아도 그 시베리아 땅 대부분 놀고 있는데 지금 그 가지라면 가면은 뭐 어서 오세요 마이너스 42도 뭐 이렇게 환영해 줄 거 아니야. 오늘 드디어 최저 온도 날이 따뜻하네요 하고 영하 30도 뭐 이렇잖아요. 이쪽은 날이 풀려서 목욕을 나왔습니다 하고 무슨 뭐 강에 들어가 있는데 영하 30도고 영하 20몇도 되면은 서로 뭐 날 풀렸다고 뭐 반팔하고 있고 끼고 있고 뭐 이런데 올라가겠냐고. 일로는 당연히 안 가지. 지금도 여기는 뭐 그런 판에 뭐 가겠어 지금? 뭐 그 당시에 가스 캘 수 있었던 거 아니고 이쪽은 우주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은 별 게 없죠. 다 이쪽으로 가지. 이쪽으로 다 이쪽으로 간단 말이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동아시아 문화라는 거에서 상당히 보면은 되게 간략하다 아주. 지네 땅 지네 안에서 지질끼리 지지로 볶았죠. 우리나라도 지네 안에서 지지고 볶았고 일본도 지지고 볶았고. 또 이쪽은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역사가 길어요. 나라들이 역사가 길어. 야, 우리나라 뭐 반만년 역사 그러잖아. 일본도 뭐 4천년 역사 뭐 5천년 역사 그런 소리 하거든. 역사가 엄청 길어. 당연히 길겠지. 관심이 없는데. 삼영이 멀티 뭐 선멀티에 컴맨센터에 내려앉았는데 당연히 길겠지. 누가 별 그게 있겠어요. 다들 이쪽은 관심이 엄청 많아도 이쪽은 역사가 길 수가 없지. 길 수 있겠니? 옆에 올멀티 먹은 사우론이 내 거 먹자고 맨날 쳐들어오는데 이쪽은 뭐 길기가 힘들겠죠. 엔간에서는 그쵸? 이러다 보니까 이쪽이 역사가 길어요. 세계에서 단일 나라로 아마 역사가 제일 가장 긴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과 일본일 겁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런 데도 인도도 다 나라가 있어. 나라가 계속 뭐 이렇게 여기와 먹히고 얘네가 오고 막 왔다 갔다 했잖아. 근데 이쪽은 뭐 지네들끼리 땅 요모야 거의 그대로 반만년 왔죠. 거의 요모양 요대로 반만년 왔어요. 요모양 요대로. 이집트 뭐 그런 것도 다 물론 뭐 중국도 그런 식으로 따지면 문명이 긴데 나라 딱 나라 하나로 간 거는 진짜 역대급으로 긴 나라들 중에 하나. 역대급으로. 아 세계에서 제일 길고 이런 건 모르겠고 굉장히 긴 나라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제 그 교수님의 의견을 보고 상당히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치가 중요하다. 위치가 딱 봐도 여기 딱 봐도 여기다가 터렛 도배만 하면 벙커 도배 벙커 세우고 양쪽에 시즈탱크 세우면은 엔간에서 막을 것 같잖아. 엔간에서 일본은 여기다 여기에 터렛만 누르면 막잖아. 여기다 터렛만 누르면 여기 터렛만 누르면 어떻게 들어오겠어. 물론 뭐 강민 아저씨처럼 할루시네이션 리콜 아니면 들어오기 힘들다. 저 몽상가의 할루시네이션 리콜이 있으면 가능한데 그 당시에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스타팅이 중요한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뭘 보다가 이 얘기를 했냐면 지금 여러분 오늘 신문에 보면 알겠지만은 지금 미국이 출발했죠. 미국의 협상팀이 중국으로 출발했다고 오늘 뉴스에 떴죠. 100조짜리 딜을 하러 간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대 협상가 이름 나오면서 서희 아저씨 얘기가 나오더라고. 근데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네도 지금 중국에 갔죠. 중국에 가서 요청하는 게 니들 무역수지흑자 100조 줄여라. 그 지금 중국에 가서 협박하려고 100조 줄여 협박하려고 지금 갔잖아. 얘네들이 지금 미국에 그 뭐 재무장관, 상무장관, NEC 대표.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의 경제에 관해서는 파워 엘리트들이죠. 파워 엘리트. 100조의 그 경제 적자를 그러니까 무역수지 적자를 줄여라라고 지금 중국이 요청하러 갔어요. 그리고 니네 정부가 불법 보조금에서 그 뭐 첨단 산업 지원하지 말아라. 공정 경쟁해라. 이거 지금 주장이 아니라 협박하러 갔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또 시진핑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모은 아저씨가 출병을 했어. 지금 딱 보면은 옛날 그거랑 똑같지. 우리나라 서희 재상이 누구냐 그 거란의 소손령인가 그 아저씨한테 가서 단판 짓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손에 칼만 없지. 손에 칼만 없지. 지금 똑같은 상황이잖아. 지금 단판 지으러 간 거 아니야. 우리나라 뭐 서희 아저씨가 그 소송용하고 가서 그래서 뭐 3종의 멀티 먹는 데 성공해서 지금까지도